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19강 두 번째 지문은 순서 추론입니다. 순서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 제가 다음 파일에서 제대로 전체적인 해석을 전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능용으로 문제 푸는 겁니다. Abduction 아래 적혀 있는 귀추법이죠. 귀추법은 처음 들어봤어요. 보면 최선의 설명을 찾아가는 추론이랍니다. 근데 첫 문장부터 주어동사 보어로 적혀 있으니까 주어가 보충을 받는 보어가 바로 있어요. 그래서 귀추법이란 바로 과정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Reasoning 뭐 어떤 과정이냐면 used to decide 결정하도록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뭘 결정해? 위치의 이하를 설명하는 거지. 어떠한 설명이 given phenomena 어떤 주어진 현상에 대한 어떤 설명이 we should select 어떤 설명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it is also called 그런 것들은 최선의 설명을 위한 최선의 설명으로 가는 논쟁이다 라고 또한 우리는 불리워진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which explanation의 select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bduction이란 여기 적혀있는 대로 최선의 설명을 향해서 가는 논쟁 이건 이거야 쟤는 쟤 때문에 저래 그런 게 아니라 좀 유보를 하자는 입장인 거죠. 이게 가장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인 거지. 자 여기서 B로 갑니다. Often we're presented with a certain experience or called upon to offer some sort of explanation for them. 종종 우리는 특정 경험에 대해 제시되어지고 또한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설명을 하도록 남에게 요청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the problem 우리가 빈번하게 직면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은 is that a given body of data 주어진 바디가 몸이지만 데이터의 몸은 덩어리라고 의역하는 거예요. 데이터의 덩어리가 may not determine 결정이 되지 않거나 혹은 우리로 하여금 force us to accept only one explanation 딱 한 가지의 설명만을 받아들이도록 압박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00%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 아세요 혹시? 그 미국이 달나라에 간 적이 없다 그런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되게 말이 맞는 게 있어요. 왜 달을 가는 왜 다음엔 또 안 가냐 최근엔 왜 안 가지 않았냐 그리고 왜 다른 나라들도 못 가냐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설명 이상이 된다는 거죠. 요거 나사에서 그러죠. 저기 갔다 왔어요. 에이 증거 없잖아 막 그런다고요. 거기 어떻게 갔다 온 증거 없잖아 라고 얘기하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많이 믿거든요. 저도 약간은 좀 의심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알고 봤더니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갔다 온 거를 갔다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달에 갔다 오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의 설명은 갔다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돌 있잖아 막 암석 이거 달에서 온 거야 아 저 조작이야 그러거든. 근데 실제로 있었대요.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게 그 달 표면에서 탁 성조기를 막 휘날리잖아요. 그러면 아니 달에는 대기가 없어 공기가 그래서 휘날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이게 쳐져 있으면 안 좋으니까 화약을 달아갖고 펑 터뜨려서 이렇게 접혀있는 성조기가 쫙 퍼졌다는 거지. 응?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못 믿잖아. 에이 저거 나중에 거짓말한 거야. 근데 실제 데이터 있어. 갔다 왔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명을 못 믿어. 못 믿는 거야. 혹은 다른 설명이 있을 거야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갈 거냐? C나 A로 가야 될 텐데 A로 가는 거죠. A로 갔더니 여기 나와 있는 is라는 단어가 나왔고 c에는 there이 나옵니다. 즉 b에서 c로 갈 수도 있고 b로 a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a로 가면 단수의 is이 보이고 c에 가면 there이라는 복수의 대명사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복수가 있느냐? 아무리 봐도 없거든. 이거 experience 근데 경험의 주장 좀 웃기잖아. 그래서 a로 간 거예요. a는 문장을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 우리 친구 양보의 as를 설명합니다. 양보의 as라고 하면요 a를 이렇게 소문자로 쓸게요. 앞에 형용사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동사는 자동사를 쓰게 돼요. 자동사가 뭐였지?
오케이. 을을이 궁금하지 않은 동사지? 그럼 누굴 필요해? 보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동사에 어떤 거였어요? seems죠. 그리고 양보의 s라고 했으니까 이 단어를 설명할 때는 비록 뭐뭐 일지라도로 해석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비록 주어가 unsettling해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혹은 확실한 근거가 없어 보일지라도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양보의 s 주의하게 보시고요. 이 묶은 이 부분은 핵심이 뭐냐면 어순이에요. 이 시험의 문법에 형용사하고 부사의 구별 중에서 안 나온 영역이거든. 이 자리를 형부사의 구별로 낼 경우에는 많이 틀릴 수 있어. 왜냐면 부사의 위치가 랜덤하게 앞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리가 보호라는 거는 seem이라는 동사 이렇게 부르고 있죠. 나 여기 있어요. 순서가 바뀌면서 as는 뭐뭐일 때가 아니라 양보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 요거 알면 좋습니다. 돌아오셔서 as it seems 출발하시죠. 비록 그것 방금 했던 이야기나 그 문제나 설명이 좀 흔들리라 할지라도 일부 철학자들은 have even argued for that. 대절이라고 우리는 일부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For any possible body of evidence, there will be always a variety of explanation. 어떤 충분히 많은 가능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there will be 항상 다양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Consistent with it. 그래서 앞에 있는 설명을 설명해주는, 설명을 꾸며주는 그것과, 즉 그 앞에 있는 어떤 증거에 맞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철학자들이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it은 사실 비번에 있는 it이 아니고 뒷문장에 있는 그 다양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힘들고 좀 이해할 수 없는 경우지만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아 원래 그래! 어떤 현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은 기본으로 많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것이 바로 The Claim, 듀햄과 퀸이라는 사람이 주장해왔던, 전진시켜온 그런 주장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There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철학자인데 이렇게 주장한 거죠. 어떤 현상이 있어. 달에 갔다 왔어. 그러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어떤 사람 안 믿어, 영원히. 그 사람을 달에 갖다 줘도 안 믿을 거야. 이건 달이 아니야. 뭐 이런 애들이죠. 달에 갔는데 오 거기 뭐 외계인이 뒤에 살아갖고 막 조작을 했다, 아니면 외계인들이 막 다시 오지 마 막 얘기하고 나사가 다시 안 갈게요 그러니까 얘기했다는 어이없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들의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in cases where we do a face,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떤 걸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do face a set of alternative explanation, 여러 가지 대안이 되는 설명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좋은 합리적인 사상가로서의 우리의 임무, 즉 사상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대학생이고 지식인이고 이런 글을 읽을 정도라면 우리라면 must be decided to, 우리의 임무는 결국 결정하는 것이다. Which one of those explanations best fits the evidence? 그런 설명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그 증거에 맞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가짜 뉴스가 되게 많습니다. 아세요? 가짜 뉴스? 뭐 예를 들어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가 어쩌다더라 혹은 뭐 감언이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 누가 제일 많은 혜택을 보는지를 보면 100%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딱 봤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내일 시험이 취소됐대. 뭐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예스! 그리고 책을 덮고 놀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뻥 아니야? 왜냐면 얘가 어떤인지를 좀 생각하는 거죠. 물론 얘가 진짜 막 전교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담임선생님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으면 인정이지만 그게 아니라 평소에 공부 안 한 애야. 그리고 별 관심도 없어. 그러면 이거 거짓말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의심해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새끼. 딱 그래갖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얘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내일 학교 안 가는 거 맞고 시험이 취소됐다 확실한 정보야. 그러면 맞는 거지. 그지? 근데 아닐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좀 더 그걸 좀 찾아봐야 되는 것. 그래서 귀추법으로 최선의 설명을 찾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수능도 실제 그런 적이 있었죠. 지진이 나갖고 수능이 취소된 거야. 근데 그때 사람들이 안 믿었다고. 웃기지 마! 막 그랬단 말이야. 야, 지진 뭐 흔들린 것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였잖아요. 그래갖고 다 취소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포항이었죠, 그때가? 포항 지진 실제 장면을 봤더니 막 간판 떨어지고 그쪽 동네 애들은 막 멘붕 나갖고, 이거 또 시험 보다가 지진 나면 어떻게 해서 일주일 연기하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별 신경 안 쓰고 막 오케이 그래 시험장 가 있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마지막 That's where 바로 abduction 기축법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되는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설명력이 있는 것을 찾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이 기축법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적혀봤습니다. 자, 구문독해에 되어 있는 것은 다음 파일로 제가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수능 형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수업 정답은 B, A, C 정답의 근거 잡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